정말 고민, 많아요. 고민이라고 보내서 우리가 덜 심각한 거지 아내가 보냈으면 이거 무조건 우승이에요. 야, 신혼 때는 가장 중요할 때 아니에요? 네. 이제 지금 동생 고민이 야구잖아요. 근데 야구이기도 하지만 또 조금 더 보태자면 골프 모임도 많거든요. 아유. 골프 모임도 많거든요. 그래서 늘 스포츠에 빠져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데. 네. 아, 남편 왜 결혼한 거야? 네네, 저는 너무 섭섭하시네. 많이 속상하기도 해요, 요즘.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야구로 따지시면 지금 1회 초인데 왜 1회 초를 아, 이렇게 보내시는지. 오. 야, 날카롭다! 야, 임주아! 와! 아니 아까 그 처남분한테 네. 1회부터 차근차근히 기초를 다져가면서라고 네.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. 그거랑 똑같이 결혼도 네. 신혼 초면 네.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잘한다. 오케이 잘한다. 아 야구에서도 1회 초라고 해서 늘 좋게 출발하진 않잖아요. 아까 톱을 나가 처남 결혼은 신혼 초지만 연애 때부터 쭉 이어오던 일이니까. 근데 그게 거기는, 아니잖아요. 거기는 연습 게임이었고. 그건 그렇지 네. 연습 게임이에요. 아내분은 지금이 1회 초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그거에 동조해 주실 수 있잖아요. 그렇지. 아 그래서 경기 수도 좀 줄이려고 하고 아. 팀도 줄여서.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조금 많이 줄이는 모습도 보였었고 눈치 보는 게 좀 많이 보였었는데. 아니 지금 줄인 거예요. 네, 많이 원래 줄였죠. 좀 많은 많이 줄였는데도 그래도 일주일에 뭐 세 번, 네 번은 기본이니까. 이런 류의 고민 되게 많이 받아봤거든요. 맞죠. 네. 근데 꼭 비용이 이제 엄청 들죠. 장비 비용도 상당할 텐데, 네. 그죠? 네. 골프 치러 가시면 골프 모임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. 그다음 막 회비까지 내면 7개 구단이면 거의 차비도 네. 장난이 아니에요. 대구에서도 서울까지 서슴없이 야구하러 오시니까요. 8시간 운전해서 우와. 2시간 경기하는 거예요. 기름값 안 해도 어마어마하고. 예. 진짜 일주일에 서울에 야구 경기가 있으면 서울에 그냥 바로 오세요. 그래 누나한테 몇 번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방에 출장 가야 된다. 출장 가야 된다. 전날 차에 이제 야구 갈 준비를 하나요. 거짓말 지금 걸린 거예요? 네. 지금, 지금 얘기해서 누나 몰랐던 걸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이제 나려고 저는 이제 탈출을 해야 되니까. 그래, 다 말씀드려야 돼. 저는 이제 탈출을 하고 싶어서. 야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, 네. 진짜로? 1년에 한 500에서 600 정도. 예. 에이, 더 될 것 같은데. 더 될 것 같은데. 아니, 일단 그 팀 회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잘하다 보니까 한 3개 정도는 돈 회비를 안 내고 그냥 뛰는 팀들도 더 들죠. 제가 봤을 때. 장비값, 경비 다, 회비 다 합해서. 제가 알기로는 진짜 한 800만에서 1000만 원은 나가요. 1년 동안 제가 이때까지 다 받는 거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얼굴이 빨개지는데요?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처남한테 약간 좀 서운했겠어요. 예, 이따가 예. 이따가 예. KBS